목례나 악수를 하는데 악수의 순서가 또 있어요. 악수의 순서가 왜 있을까요? 악수는 누군가와 이제 스킨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개의 순서와 정반대로 순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시는 거죠. 명함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으실 건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먼저 건네는 거고요. 소개받은 사람부터 명함을 건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체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가 상대방한테 먼저 건넨다. 받고 나자마자 명함 받았어, 너 이하영이구나, 이게 끝나고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스몰 토크를 진행하시는 거고요.